아직 환자분 받지 마세요. 좀 와서 정리 좀 하고, 나중에 이따가. 저번에 그거 주문한 거 그거 약품인가? 물품 있잖아요. 도착했어요? 아직 안 왔어요? 예, 알겠어요. 한번 쓰고요. 정말 왜 이렇게 산뜻하냐. 강사님. 환자분 입장 시키세요 이제. 들어오세요. 진짜 아빠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? 무슨 일이시길래? 손대고 박혔다고요? 잠시만 이따가 상처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좀 봐야 돼요. 오 마이 갓. 왜 이러신 거야? 이거 원 상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신 거야? 소품 만드시다 이렇게 되신 거야? 아니면 뭐 잘못하시다가 완전 좀 심각한데. 이게 어느 정도 박힌 건지 저도 이제 가늠이 안 돼서. 일단은. 마취소 놓고 가야 되는데. 마취소 안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아프셔도 장난은 여전히 아빠 여전하시네요. 뭘 끄는 걸 바라겠어요 제가. 에이 저 바라는 거 없어요. 진짜 마취소 넣어야지. 당연한 거 아니야? 마취소 안 넣고 그냥 이걸 뽑을까? 응? 이걸 뽑아도 돼? 이렇게? 왜 넣지만 이걸 뽑아? 왜 무서워? 아빠가 그때 나 놀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. 어? 걱정 마. 안 옮길 테니까. 걱정 마. 괜찮아요. 걱정 마세요, 진짜. 그거 할 바에 먼저 하겠다, 다른 거.
걱정 마. 나 믿으라니까. 너가 막 그걸 뽑으면 진짜. 뽑아 진짜 너. 안해 진짜 내가 설마 이런 거 집어볼까봐 걱정마 걱정 말라니까 이번엔 또 뭐야 어떤가 이번엔 또 몬스터지? 아, 그 몬스터 진짜 웃기다. 하여튼, 우리 아빠는 몬스터 제작 전문하셔도 되겠다. 이제, 아이, 특수, 폼까지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 보니, 참 대단하셔, 진짜. 진짜 대단하셔, 대단해. 아우, 진짜. 진짜 대단하지, 그 정도면. 완전 신의 수준인데. 아, 그리고. 그 아빠 영상 안 보시고, 제대로 안 보시고, 그 아빠한테 그 사운드 뭐 별로 안 좋다, 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시는 것 같은데, 그거는 아빠 영상 이해 못해서 그래. 난 아빠 영상 다 이해가 되니까. 따끔하면 착각이면 돼. 아까 마치 전화 왔잖아. 응? 엄살 좀 그만 피워, 아빠. 응? 아. 그런 분들은 아빠 영상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야. 거의. 아, 이거 잘안 뽑힌다, 씨. 어디까지 한 거야, 진짜. 오 마이 갓. 아우, 진짜 내가, 아, 이왕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. 그치, 아빠. 솔직히 나 아빠가 안지 1년 정도. 가잖아 이번 년에 진짜 아빠한테 많이 배운다고 진짜 그렇게 안 뽑혀 아무튼 이제 진짜 많이 배운다고 배우고 있잖아 그치? 어우 아무튼 그 영상 자체를 마스터하려고 지금 좀 많이 노력 중이긴 하고 아직까지도 아우 내가 진짜 우리 아빠 때문에 진짜 정신이 없다 요새 뭐 나야 뭐 그냥 그치 뭐 영상 만들고 소품 준비하고 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렇게 돼버리네 진짜 뭐 사람들이 다 그러겠지 뭐 아직 내 영상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래도 내 영상 찾아주시는 분들은 거의 그치? 나하고 일 지키고 나 응원해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 이거 씨 가시가 엄청 세게 박혔나봐 이거 봐 아니 살이 다 박혔어 아빠 아 내가 진짜 우리 아빠 때문에 아, 좀 조심해, 진짜.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다. 조심해야 될것 같다, 진짜. 이게 뭐야, 이게 지금.
이렇게 다치고 와야지 속 시원해, 아빠. 응? 아빠는 가만 보면 참 진짜 상처 투성이야. 거짓말도 안 하고. 아빠도 돈 생각해야지. 응? 진짜 딴건다 모르겠고 진짜 몸 건강한 게 최고다. 다른 건다 모르겠지만, 진짜 딴건다 모르겠지만 나 진짜 몸 건강한 게 최고네. 진짜 거짓말하고 몸이 아프면은 진짜 못한대.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. 아파도 알잖아. 몸 아프면 당연히 그치 못하는 거. 그치? 그런 거 했잖아. 진짜 몸 아프면 진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진짜 진짜 힘들어. 서럽기도 하고. 그래, 내가 나도 예전에 아파봐서 하니까. 어렸을 때 많이 아팠지. 그 정도까지는 아팠지. 솔직히 나도 뭐몸 아픈 것 때문에 뭐랄까 예전에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진짜. 거짓말 안 하고. 아빠도 그렇지 진짜. 아빠도 늘 꽃게만 그러시고 진짜 행운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. 아멘. 신의 축복을 거의 받는 것처럼. 그러게. 했으면 좋겠다. 그치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니까. 왜 그런 것 같다고.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. 아빠는 다.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? 신종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치 난리도 아니지.
설마 그 정도 먹을까봐? 아무튼 아빠도 이제 조심하시는 걸로 하고, 뭐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모르지. 뭐 정부에서는 뭐 괜찮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솔직히 아니잖아. 나 솔직히 정부 안 믿어. 나왜 정부하려고 믿어? 미쳤다고. 못 믿겠다. 그렇지. 응. 진짜.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얘기하지. 너 지금 노숙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지. 참, 모르겠어, 진짜로. 치료 다 끝났어. 아빠 이번엔 다치지 말고 와. 저번에 문장 늦어져서 왔는데. 아빠 뭐 하고 있었지? 진짜 뭐 하고 있었구나. 아무튼 저번에 문장에 한번 다치고 오셨거든. 아빠 잘 이렇게 가시 바꾸면서 가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오셨지 뭐. 오셔가지고 치료할 때인데. 진짜 이 천재 미카엘, 천재 사이코 미카엘 부장님이나 아빠나 참 똑같아 둘이다. 볼 때마다 나 웃게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잖아. 알았어, 안 그럴게. 수고해.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아빠 다치지 말고, 알았죠? 난 아빠 다치는 거 원치 않아. 아빠 다치는 거 너무 좋아하겠어. 그랬지? 알았어. 수고해, 아빠. 그래. 알았어, 아빠. 잘 가. 다음에는 뭐지? 안 다치고 오는 걸로. 알았어, 알았어. 아빠 잘 가. 안녕.